지금까지 상고한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하다가 15장 13절에서 끝을 맺은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아니하고 13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 개인적으로 바울과 로마의 관계, 즉 1장 서론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끝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와 또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말하려고 합니다. 상고한대로 바울은 이날까지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의 사명에 힘을 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권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실제 권면한 대로 행했으며 지금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그의 권면대로 실제 실천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과 그의 권면을 언제나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와 그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사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바울의 그 사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동일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확신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귀에 들려왔던 소식들은 로마 교회에 참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로마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복음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음을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14절의 칭찬과 더불어 그러나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나려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한글개혁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마음에 되새긴다, 반복하여 상기시킨다는 뜻이고 대략이라는 단어는 대충대충 썼다 그 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니면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너희에게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칭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는 특별히 쓸 말씀이 없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담대히 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의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영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감히 담대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앞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쓰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두 번의 은혜를 다뤘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은혜와 그리고 이제 12장 3절에서 은혜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15절 하반절에서도 편지를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담대히 쓰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 즉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 그걸 은혜로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는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은혜로 쓰고 있는 이 이유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인도할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일을 변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그의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에 일꾼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방향,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만들어서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되도록 한 역할을 바울이 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들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상실로 인하여서 심히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며 성령 안에서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역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를 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를 주로 암송해요. 그 다음 하반절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왜 하나 택하신 족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 소리 나옵니다. 그동안 카톨릭은 사제권에서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제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특권을 생각하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엠베서더가 돼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화목해 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바울이 제사장적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이러한 사역에 힘을 다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감당했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한 일 같아요. 자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면서 평생 동안 그 길을 달려갔던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로 자랑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듯이 바울의 사역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역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의 3장을 근거라면 할례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인데 그가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이스라엘 초대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 출신의 가문을 가졌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자랑했던 자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는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특권일까요? 아니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베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세속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그의 삶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을 압도할 만큼, 아니 압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그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없이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버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에게 없구나. 가문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학위가 나를 자랑스럽게 이날까지는 만들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나 되게 만들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자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자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맨날 비난을 쏘고 맨날 부정적인 견해로 늘 그들을 대적했는데 그런 나 같은 흉악무도한 죄인을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면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을 그렇게도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정말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 것이 있다고 18절, 17절에서 말했는데 왜냐하면이 한글교육은 빠졌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일입니까?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게 했던 이 일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의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랑하겠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 가정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큰 그 명예를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이 그 사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자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가문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을 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했던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입니다. 18절 하반전 나오죠. 자랑할 만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데살로니가의 교회 편지를 쓰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게 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은 이미 행동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이 정말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할 만한 일들은 내가 말과 행위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말과 행위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그 일들은 먼저는 말과 행위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엄청난 기록이 있어요. 몇 가지로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브로에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방해했던 대적했던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을 푸는 그 능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앞에는 분명히 표적 기사 능력이죠. 걸었죠. 맹인이 되게 했죠. 옥문을 열고 나왔죠. 이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니고 뭘까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 순교 당하기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 하면서 18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뭘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돌아온 역사 이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루 행한다는 말은 순회했었다는 말, 순회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차 전도행을 갔다 왔을 때 그것을 순회했습니다. 한 번 거쳐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또 전했습니다. 여기에 편만하다는 단어는 복음으로 채웠다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의 관주 밑에 보시면은
채웠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도로 다녔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말하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그죠?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저기 그 마게도냐 윗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근데 일루리고라는 이 지역에는 원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3차 전도여행의 범위를 거기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아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당시의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말하는 저기 끝까지 갔던 이런 내용으로 평생 복음에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단 한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 방황하며 사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의 사역의 본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며 살라고 도전합니다.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풍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의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역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실한 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믿음의 경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이제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개척자적 사역으로 했다. 그 말이죠.
남들이 전한 곳엔 가지 않는 스스로 자기가 복음의 개척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담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않기로 했다가 아니라 않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 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쓴 이유는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걸 남들이 이미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는 내가 그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특별히 남들이 전도하지 않는 지역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 성도들을 힘써 세우는 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 곳에 3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한국 선교사 IMF가 터진 이후로 다 그 오지에서 소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자카르타 시안에도 가서 함께 모였는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들이 많습니다. 교단들이 서로 저마다 교세를 확장하고 우리 교단은 이러이러한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숫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복음이 전해진 곳과 복음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옛날에 한번 들어갔다면 지금 가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요 바울이 전한 이 말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사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장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다음 주 본문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게 뭐가 돼요? 위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길 힘썼는데 로마서 1장과 15장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 바울이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라는 말은 시건하는 겁니까? 아니라면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란 말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지 하는 것보다 이 말은 세력 다툼을 하거나 주도권 내지는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거들끼리 복음으로 경쟁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사역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남이 전한 곳에.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해 자신은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 영혼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마음판에 되새기고자 전하되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털을 빼앗기 위해서나 그리고 바울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수단으로 절대 삼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더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 편지를 쓰게 될 때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그래서 담대하게 썼다고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남이 벌써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는데 자기 말과 다른 식으로 들렸다면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곡해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비의 심정으로 쓰고 있고 혹시나 잘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그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자신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운 종들을 각각 믿음의 분량과 서로 다른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하여 개척자인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씨가 자라면서 양육하게 하는 그 자는 아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장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개척을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한 바울에게 적용했고 그 교회 개척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나갈 것에 대한 이 사역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때문에 남들과 어떤 세력 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역의 원리를 근거할 수 있었던 내용은 21절에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니까 어디서 하나 인용하겠죠? 이사야서 4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여호와의 종이 일어나서 열방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보고 듣지 못한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보고 놀라게 될 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열방을 놀라게 했고 지금까지도 나라들이 보고 듣지도 못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전파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일로 보았고 이어서 자신에게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개척자의 입장에서 아직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직접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개척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람 수를 늘리거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개척자적인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의 핵심을 빠뜨리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힘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방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우리의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체험한 자들답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했던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개척자적인 사역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열정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열정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왔던 복음의 핵심 교리를 정말 잘 알아, 복음의 내용을 정말 잘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떨 때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아 이를 위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찬송 부른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자랑하며 성령의 권능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자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모든 열방들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되기를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